일상에서 아이디어를 가장 많이 얻죠. 처음에 컵을 하게 된 계기는 가장 흔하고 가장 많이 쓰이고 가장 평범한 거다라는 시작돼서 컵을 맨 먼저 하게 됐거든요. 그 컵을 만들다 보면은 여러 친구들이 필요하게 되더라고요. 제 도자기는 여성스럽진 않아요. 네. 아무래도 작업이 부드럽다기보다는 강한 면이 많다 보니까 강하다는 건 개성이라고 생각을 해요. 물론 모든 도자기가 다 조용적이지 않은 건 없는데 제 작업 같은 경우에는 남성성에 대한 조용성을 말하는 거죠. 남자들도 갈망을 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. 흙은 수축을 하고 금속은 그대로 있죠. 뭐 금속은 탄성이 있으니까 흙이 수축을 하면은 완전 건조가 되면은 터져요. 다들 안 된다고 할 때 그냥 한번 해보자.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시작한 게 이거였고요. 반대로 생각하는 습관이 되게 좋게 작용한 것 같아요. 제가 하는 기법은 되게 단순한 기법이에요. 단지 사람들이 쓰지 않는 기법일 뿐인 거고 제가 하는 판성형 기법은 대학교 1학년 때 배우는 기법 중에 하나거든요. 12시간 작업한다고 12시간 꼬박 작업한다는 건 아니고 작업하다가 뭐 스케치도 하고 음악도 듣고 영화도 보고 작업실에서 논다는 얘기가 더 맞을 것 같은데 개 같은 경우에도 공각기 통도에서 슥 지나간 거예요. 그냥 어떤 셔틀버스 같은 게 슥 지나가는 장면인데 제가 보기엔 그게 제처럼 생겼었거든요. 그 당시에 또 친구를 찾아야겠다 컵들에 대한 친구를 찾아야겠다는 생각이 있는 중에 그걸 보다 보니까 연관을 시키게 됐죠. 처음부터 끝까지 제 손이 들어갔다는 거에 대해서 이게 뭐 값어치나 그런 것보다는 이건 희열감보다는 뭐 이런 거 있잖아. 야 상황을 쓰고 있다. 감성성이나 개성이나 강한 면 이것도 원초적인 걸 되게 선호를 하다 보니까 외국에서 제 마음에 드는 흙을 어떻게 알게 돼서 수입을 하게 됐어요. 제가 제일 원하게 된 흙이고 뭐 블랙 마운틴이라는 흙도 있고 러시안 리버라는 흙도 있긴 해요. 이제 그런 원초적인 질감의 흙들을 사서 흙판을 얇게 밀어요. 광목천이라고 그러죠. 저런 사선들이 있는 문이에요. 그걸 흙판 위에 그 광목천을 얹고 밀대로 밀면은 그 무늬가 찍히는 거거든요. 그리고 거기에 금속 니크롬 와이어를 달게 되죠. 말리고 한번 가마 성형을 하고 그럼 초벌이란 게 되고 그러면 거기 유약을 바르고 가마를 또 한번 재벌이란 걸 또 떼게 되는 거죠. 그때부터 샌딩을 하죠. 건변을 달아내서 부드럽게 만드는 작업이 포함되죠. 차이랍니다. 성형을 하고 하는 거는 그렇게 긴 시간은 아닌데 눈으로 계속 봐야 돼요. 수시로 봐야 되고 그 과정이 재미있거나 힘들기도 하지만은 그렇게 봐주고 만져주고 하는 게 또 하나의 큰 과정이죠. 진지한 재미 같은 게 있는 것 같아요. 네. 힘들어도 하는 게 거기 나중에 결과물에 대한 쾌감 같은 게 그게 더 큰 것 같아요. 그래서 변화를 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. 힘들어도 내가 재미있으려면은 조금씩 내가 변화를 해야 될 것 같아요. 그게 재미인 것 같습니다.